이제 3부에서는요 저의 머릿속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자, 텔레파시 게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종이에 제가 어떤 단어를 쓸 건데요, 그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쉽죠? 오늘의 카테고리는요, 무인도에 B2B 멤버 한 명만 데리고 간다면? 입니다. 아, 좀 쉽게 상상 찬스부터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연기 들어갑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뭐야? 뭐야,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야? 뭐야? 잠깐만, 아, 무인도에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어. 야, 이거 무조건 멤버 하나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 B2B 멤버 중에 누굴 데려오지? 누가 뭐래도 동갑 친구가 편하지. 나랑 동갑 민혁이? 아니야, 우리 4차원 뽀송이 창섭이가 있어야 심심하지 않아. 창섭이! 아니 근데 그 무인도는 체력이야, 힘이야, 그 숨만 쉬어도 복근이 생기는 현식이. 아 근데 또 그 혹시 외국 배를 만나가지고 구조될 수도 있잖아. 푸니엘이 필요해. 아 다 필요 없어. 맞는 막내 우리 육성재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모르겠다. 과연 이 중에서 서은광은 무인도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 제 혼신의 연기 아, 잘 들으셨나요? 제가 골라서 그 이름을 지금 종이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아,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진짜로.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저 갈팡질팡 막 했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글씨 그 쓰는 손을 잡고 좀 맞추려고 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 썼고요.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 민혁이를 생각했다가 창섭이도 생각했다가 현식이도 생각했다가 푸니엘? 성재? 모르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텔레파시 한번 보내볼게요. 자, 텔레파시 보냅니다. 와, 느껴지나? 느껴지나? 야, 받으셨죠? 자, 받으신 대로 지금 바로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와, 문자가 또 많이 왔네요. 7394님, 와, 은광 DJ님 연기가 점점 늘어 정말. 장난하냐? 장난해? 감사합니다. 아, 지금도 연기였고요. 아, 연기를 좀 더 계속 제가 뮤지컬도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 뮤지컬 활동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한참 쓰는데. 일부러 그랬지. 자, 성다희님, 블루투스 꺼놔서 텔레파시 못 받았어. 아, 안타깝네요. 네, 찍어요 그럼. 자, 6671님, B2B 완전체라고 썼을 것 같아요. 뭔가 글자를 많이 썼어. 예리한데? 예리한데? 아니죠. 자, 한번 그럼 정답을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무인도에 데리고 가고 싶은 한 명의 멤버는요, 바로 김현식이었습니다. 빠바밤. 일단 현식이를 고른 이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식이가 힘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세요. 호랑이도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냥을 할 수 있는 헌터 현식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 이길 것 같아요, 현식이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